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낯진 할머님은 요새 왜 문방구 영감님 안 만나세요? 영감님 여행 가셨댄다. 아드님들이 효도 관광 보내드렸대. 뭐 왜 같이 가시지 그러셨어요? 단체 여행일 텐데. 그렇잖아도 같이 가자고 마냥 졸라대는데 우리 낙준 애비미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가요?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인생도 잠깐이고 청춘도 잠깐이에요. 가세요. 끝나셨으면. 예, 그럼 나 먼저 갈게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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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화 좀 몰라.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그래, 나요. 아니, 이렇게 거기 어디예요? 어? 싱가포르? 아니 근데 어떻게 돈이 들어처럼 이렇게 가까워? 에이그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요. 아니 근데 그 곁에 여자 누구예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지금 여자 목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일행? 아 일행 누구냐고요? 아니 그 놓친 애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연하의 남자를 좋아한대요? 이제 나이가 칠순이면은 이제 좀 철이 좀 나야지. 알았어요. 끊어요. 아, 왜 그러세요? 약방집 할머니도 같이 가셨대요? 그렇대. 뭐, 간단 소리도 없더니 우리 미스터머니 간다니까 어느새 따라갔네. 그분이 칠순이나 돼요? 그럼. 덕지덕지 찍어바르고 번쩍번쩍은 무쇠 옷을 입어서 속여서 그렇지.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냥 얼굴이 빨래판이라고. 전 낙준 할머니보다 더 젊게 봤네요. 김 여사, 안경 좀 맞춰 입었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야, 너 왜 그러니? 싫어하시는데. 넌 오늘 왜 그러니? 아휴, 참. 오늘은 참 이상한 날이다. 뭐가? 영수 아빠하고 똑같은 스킨 냄새 풍기는 남자를 만났었는데 또 전철에서는 얼마나 놀랬는지나 기절하는 줄 알았다. 어쩌면 이 뒷모습이 영수 아빠하고 똑같은 남자가 있니? 그래, 기분이 이상하대? 넌 좋겠다. 난 희원이 아빠 비슷한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데. 아유.
김영서 씨, 술은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박 원장님, 이동재 씨, 비존 김 사장 미링 주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